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와 잔혹했던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과 함께 종전이 되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해인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강대국인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에 의하여 5년간 한국의 신탁통치가 결의되지만 자주독립을 원하는 한국민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어진답니다. 결국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으로는 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가 남으로는 미국이 나라를 대신하여 관리하기로 결정되어 사실상 분단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보호 아래 꾸준히 군사력을 키워오던 북한은 새벽을 틈타 남으로 침공하게 되고 남한은 나라를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답니다. 6.25 전쟁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전개가 되었는데요. 1단계는 38도선을 돌파하여 남침을 한 북한군에 의하여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한 시기로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른바 북한군의 남침기라고 할 수 있답니다. 2단계는 유엔군과 한국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북한군의 전세를 일순간에 꺾고 38도선을 넘어 소련과 만주 국경선까지 진격한 1950년 9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기간으로 유엔군의 북진 및 반격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50년 11월 25일부터 1951년 6월 23일까지의 겨울을 넘긴 기간인 제3단계는 중공군의 침공 및 유엔 재반격기로 정의되며 중공군의 개입과 더불어 공산군의 대공세가 이루어지자 한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 다시 재반격을 가하여 38도선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이후 1951년 6월 23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된 휴전협상과 교착전기로 불리는 4단계는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도 한국군과 북한군이 고지쟁탈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휴전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답니다. 8개월 동안 중단된 휴전회담은 다시 활개를 띠며 진행되다가 결국 양측은 지금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씩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약에 서명함으로써 6.25 전쟁은 평화가 아닌 휴전상태로 유지하게 되죠. 3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강산과 산업기반 그리고 주거지 등이 파손되었으며 민간인 포함 약 45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지요. 그리고 55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38도선 사이를 두고 긴장된 대립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답니다. 열악한 무기와 북한의 반밖에 안 되는 병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기계 하나로 우리 국군은 이 땅을 지켜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너무 쉽게 잊곤 한답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세요.